나 진짜 잘해. 약간 천재 싱어송라이터 같은 느낌? 어, 나는 잘하니까. 어, 없어, 없어. 완전 화수분이야. 왜 그래? 노래 필요해? 노래 불러줄까? 아, 아! 무슨 일이야? 해결사 유은결이 도와줄게. 어, 엄청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? 내 얼굴은 안 질리니까 잘생긴 내 얼굴 사진을 올리는 건 어떨까? 나는 잘 모르지만 영감을 얻으려면 당연히 음악이 아닐까? 따라와. 내가 영감 얻도록 도와줄게. 맞다. 넌 인간이라 체력이 좋지 않지? 미안, 미안. 그럼 좀 천천히 가자. 여기야. 당연히 음악 맞아. CD 여기서 들어볼 수도 있어. 예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듣는 것도 좋았지만 난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았어. 영감도 더 잘 받는 느낌? 나 요즘 좋아하는 건 이거. 어때? 안 맞을 수도 있지. 아, 그럼 이건 어때? 내가 처음으로 이런 노래도 좋구나 라고 생각했던 노래야.
뭐가? 영감이 떠올랐어? 그럼 우리 연습실 가볼래? 애들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요즘 쓰는 악기 있거든. 새로운 거 배우니까 또 다르더라. 당연하지.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. 다들 점심 먹으러 갔나 봐. 이건 내 거야. 마음대로 눌러보고 두드려봐도 돼. 이렇게도 쳐볼까? 아까보다 기분 좋아 보여. 나랑 닮은 거야? 그럼 이제 다른 거 하자. 이건 내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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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거야. 녹음실이야. 우리는 이 방 쓰면 돼. 노래! 노래할 거야. 무슨 말이야? 우리 같이 하는 거지. 어? 잠깐만. 내가 조종하고. 아아, 내 목소리 들려? 여기 우리밖에 없어. 잘해야 하는 거 아니고 재미있게 하면 좋겠어. 진짜?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노래를 못했구나.
어떻게 알았어? 노래 나와. 그대는 햇살, 나만의 햇살. 그대 웃음이 난 좋아요. 힘들 때에도 잊지 않을게.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. 어때? 이제 영감 왔어?